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. 제가 이번 주 가지고 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. 뭔가 좀 무서워요. 아, 악어네. 악어예요, 맞아요. 근데 악어가 물에... 네, 맞아요. 아. 어머. 악어... 이 정도는 무섭진 않아요. 발차기 하나만 차면. 정말? 네,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이 악어들이 있을 공간은 아니잖아요. 운동기구가 있어서 네. 실내인데 지난 9일 미국에 상륙한 밀튼, 허리케인 밀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난 그 물길 따라 이 동물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결국은 어떤 집까지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악어 사진이어서 저희가 이제 한 장 가져왔는데 동시에 저쪽 아프리카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.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다고 해요. 사막에 홍수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건조한 지역에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이상기후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보셨어요, 강대훈님? 이상기후는 이제 뭐 아직은 멀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빠르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도 네. 체감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. 그렇죠. 벌어지고 네. 있는 일인데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 사하라의 그 홍수 이야기도 하셨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이제 걸프나 이런데 홍수가 최근에는 거의 연례행사처럼 나더라고요. 이 기온이 올라가면은 대기 중에 물 함유량이 많아지면서. 비 안 오는 기간이 길어졌다가 한번 오면은 쏟아내는 거. 그래서 뭐 두바이의 지하철 침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에 해마다 눈 왔다 신기하다 어디 홍수 났다 신기하다.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북극권에 갑자기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도가 아니라 20도가 올라갔다 올 겨울에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. 그 악어, 지금은 악어가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른 생물종들은 더 힘들 것 같고 네. 사실은 저희 업계가 직격탄인가요? 그렇죠. 굉장히 기후 온난화랑 연결되어 있는 업계거든요. 그렇죠. 왜냐면 식재료가 맞아요. 땅과 바다에서 나는 것들인데 기후가 바뀌면은 이제 풍토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요? 재료가 바뀌고 이제 쓸 수 있는 재료의 가격 오르는 게 또 크죠. 뭐 최근에 기사 본 거는 사과의 주 원산지가 경북에서 강원도로 바뀔 거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참치 같은 경우도 2050년이면은 동해에서 잡힐 거라고 하고요. 참치를 잡을 수 있다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. 참치가 원래 이제 안 살던 동네로 살기 위해 온 거면은 그렇죠.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살기 위해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이주를 해야 되는 네, 저희가 악어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기후 변화를 굳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악어가 와야지 느껴야 되나 이미 동남아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오랑우탄들이 자기네 집을 다 떠나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늦지는 않았다고요. 아직은 늦지 않았다. 아직 늦지는 않았고 지금부터도 우리는 뭘 좀 잘하면 이 기후 변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이번 허리케인 밀튼 이후에 인터뷰에 응한 집주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악어가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매우 기뻤다. 굉장히 위트 있는 대답을 하더군요. 사람이나 동물이나 각자의 위치로 안전하게 돌아갔으면 합니다.